형, 이 안전한 주행. 에? 형, 마음에 드시죠? 아, 제발 당연한 것 같고 좀 얘기 좀 하지 마. 알겠습니다. 형, 나 옛날엔 되게 형한테, 형이 되게 다정다감했는데 요즘 가끔씩 형한테서 효리 했나 보여요. 어?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도 예능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에 따라가게 돼 있잖아. 나도 그래. 나도 그게 뭔지 알아. 그지, 뭔지 알지? 그 내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재밌잖아? 그러면 이게 더 그렇게 돼. 마음은 따뜻한데 말이야. 그래, 아, 알아.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. 저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많이 뒤돌아봤어요. 뭘 뒤돌아봤어? 아니, 회사 식구들이나 우리 심지어 가족들도 혜리 누나가 막 얘기하고 형이 얘기할 때 되게 시원하게 생각하더라고. 나 찜쪄 먹힐 때. 그 이상민 선배가 비, 이효리, 유재석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? 뭐 이런 식으로 솔직히 저 상민이가 그 얘기할 때 아, 근데 그게 되겠니? 나도 그냥 그거 보면서 에이, 효리 누나가 할까? 재석이 형이 할까? 나 이랬거든. 나는 너네 둘이 다 나올 줄 몰랐어. 오빠니까 나왔지. 아이, 그 또 말을 또 이렇게 아니, 따뜻하게 진짜로. 하냐. 아, 진짜로. 그래, 나한테는 진짜 너무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고 나한테는 진짜 영광이야. 잊어. 아, 근데 우리가 누나다. 솔직히 얘기하면 다 결혼할 줄 몰랐어. 난 안 할 것 같았니? 어, 누나 안 할 것 같았고 사실 나도 내가 할 수 있을까? 난 네가 태희 씨랑 결혼할 줄 상상도 못했어. 야, 진짜 나죠? 어. 나도 상상 못했어. 뭐 나는 뭐 상순 오빠랑 결혼할 때 상상이겠냐? 그럼. 야, 그래.